안녕하세요, 갈멜입니다.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꽃 장막절이었습니다. 나팔절부터 용키푸르 10일 예배가 끝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장막 가운데 들어가는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꽃 마지막 날 16일에 원유메 하우스 오프닝이 있었습니다. 케일라 하카르멜의 캐런 데이비스 목사님과 호주 엘로힘 하우스 글린 목사님, 그리고 나하리아에서 오신 조셉 아라빈 목사님 등 많은 분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기쁨과 자유함이 풀어지는 곳이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느껴졌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불구름이 이스피아 지역과 이스라엘을 덮으며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이 지역과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느낀다 라고 기도해 주시며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신 분들이 모두 함께 아랍어, 히브리어, 영어, 한국어로 찬양하며 춤으로 예배했습니다. 한세 사람의 예배가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장막이 세워지는 수꽃의 축제였습니다. 이제 갈멜 다윗의 장막은 이곳 갈멜에서 247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곧 백마 타고 오셔서 모두 원수를 진멸하시고 그의 신부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10월 25일 김장곤, 최미희, 이유진, 김소명 선교사와 이재윤, 김동아 학생이 미국 예배 투어를 시작합니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까지 다니며 예배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는 26일 김성준, 송희지 선교사 가정이 갈멜을 지키러 들어옵니다. 두 손 모아주십시오. 옥포 다윗의 장막에서도 수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장막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매일 풀어졌습니다. 저희의 예배에 한두 달 전부터 함께 하시는 최 목사님 가정과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장막절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장막절에는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김선희 선교사까지 모두 다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주님의 장막 안에 그분의 영광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번 달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길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